급필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현 드디어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끊었고요. 아, 이제 한 장봉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인지 김명현 특유의 이제 웃음이 미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양 선수들 경기 준비 끝났고요. 이번에 세 번째 맵 마지막 데스테이션으로 가겠습니다. 경기 보자. 아, 채팅에서 김명훈 선수 승리한 다음에 진심으로 기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인터뷰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진심으로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다보 선수가 축하라고 했거든. 그건 진심 아니에요. 어떻게 진심이고 진심이고. 한상무 선수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이겼던 경험을 살려서 똑같이 저글링을 좀 많이 생산했었는데, 아, 김명훈의 성공 콜로니가 좀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고요. 네, 마지막 경기 세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승리를 말씀드린 바가 16강 진출 신상문과 대결을 펼칩니다. 싸우는 날은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데스티네이션 양 선수들 24강 마지막 경기의 3세트, 마지막 세트예요. 아무래도 위쪽이 김명훈이고요. 아래쪽이 한상봉. 네. 김명훈 선수가 단장의 능선이라든가 아웃사이더, 저그전 2패, 1승 3패. 네, 전체적으로 저그전이 뭐 맵별로도 다 불안한데 그나마 데스티네이션은 5승 3패는 또 좋단 말이죠. 네. 네, 1승 1패. 지고 이겼기 때문에 분위기는 김명훈 선수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김명훈 선수의 저그전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약간 이 선수가 좀 외줄타기, 예, 저그전에서 좀 외줄타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데스티네이션이 2인용 맵이기도 하고, 예, 정찰이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언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센 저글링을 좀 수비하기가 좀 용이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 연패, 6연패까지 찍었다가 드디어 끊었어요. 또 정찰압, 뭐 심리적인 뭐 우월감 밀리죠. 빌드 다 안 좋았었는데 그걸 뒤집었습니다. 아, 이거 네. 분명히 김명훈의 사기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아, 정말 앞선 경기에서 그 미탈리스크의 스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네,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는 미탈리스크 한 개 정도는 맞아주는 드론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이제 스포 컬러 늦게 스포 컬러인 생각 건설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좀 드론 타격 좀 많이 받은 것도 좀 예, 타격이 있었고요. 네. 이 한상봉이 굳히기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굳어지기 전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자, 김명은 빌드가 좀 갈렸죠. 저쪽 그 김명은의 스포닝 풀 막 게스트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간다. 11풀 정도를 김명은 선수가 좀 선택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반대로 어쨌든 한상봉 선수는 좀 12풀 정도를 선택을 했고요. 위쪽이 김명은, 아래쪽이 한상봉입니다. 김명은 선수 진영의 파란색. 네, 지금 김명훈 선수가 라바를 모으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저글링 또 원의 처리 플레이를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좀 일단 선 수비 후 공격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명훈 선수 앞 경기는 아주 기분 좋은 승리였고요. 레어까지 올리네요. 네, 9호버 풀 아니고 11풀 정도가 됐었던 모양인데요. 네, 김명훈 선수가 네, 9호버 스포닝 풀이었죠. 아, 9호버 풀이고 원의 처리 플레이 확실히 네, 좀 말씀하신 외줄타기 좀 아슬아슬한 어떤 플레이를 좀 즐겨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글링은 지금 안 보여주네요. 여기 위에 모아놨습니다. 게스트통 옆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상문 선수가 앞마당,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의 앞마당에서 오버로드가 바로 꺾어서 오지 않고 12드론, 원래 보통 12드론 투에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고 들어오는 모습인데 지금 오버로드가 꼼꼼하게 살피고 들어오는 모습이 구드론 스포니프로 했을 때 저글링은 저쪽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확인하고 오는 모습이에요. 네. 결국 저글링으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암시 같은데요, 지금 김명훈 선수가. 상대 오버로드 움직임 봤거든요, 지금요. 김명훈이. 그 시야 밖에 아래쪽에 있는 병력들이 진짜 많아요. 네, 지금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한상문 선수가 드론을 한 마리 뽑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저글링을 숨겨놓고 지금 달리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한상문도 병력들이 약간 전진 배치했고요. 네, 자, 감성 저글링 공격!
아, 이게 지금 저글링이, 근데 저글링 빼고 있거든요. 한상무 선수가 좀 눈치를 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한상무 선수가 드론을 뭐 추가적으로 뽑아주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저글링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게 되면은 이거는 충분히 맞거든요. 특히 다리 쪽, 아, 수비하기가 용이합니다. 나가긴 불리합니다만 들어오는 거 맞기는 쉬워요. 오, 아, 땅대를, 땅대를. 아, 김명훈이 잘 싸워줬어요. 네. 김명훈이. 야, 김명훈이 잘 싸워줬어요. 네, 여기 버렸네요 지금. 네, 여기서 저걸 각킬 것이고요. 네, 들어가면 사람이 됐거든요. 네, 들어가면 그냥 한 사람으로서 훅 가는 거예요. 와,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저걸 이제만 뽑아서 나온. 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 여기서 그래서... 싸워주면 돼요. 네. 싸우면 더 나오기 전에 각킬 보는 게 낫죠. 네, 맞죠. 저거. 네. 김명호의 한 사람을. 자, 드론. 아, 드론 상태를 줘야 되는데. 네, 여기 다 돌려줘야죠. 네, 한 사람도 다른 대로 잘 못 뛰겠다. 결정적인 내지까지 안 뽑았어요. 예. 오, 이 쉬는 방금에 성적이었네요. 예, 김명호 돌려줬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러니까 김명호 선수 본인도 이제 너무 신나니까. 네. 저글링이 신나게 좀 보일 것 같은데. 아, 네, 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예. 와, 아, 그 저글링을 좀 예 돌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 김명호 선수 이렇게 되면 한상무 선수의 저글링에 예, 김명호 선수의 드론이 몇 개나 예 몇 개나 잡히느냐.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앞서처럼 지금 입구 성큰이 아니라 본진 쪽에 성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명훈이요. 성큰 하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드론을 줄여주게 돼서 이거 치명타거든요. 드론을 최소한 두 개나 뽑히게 되면은 김명훈 선수한테도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야, 이거 잘 뺐고요. 정확히 킬 수는 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 개도 안 잡혔죠 지금. 네. 아, 앞서서 저글링이도 맞습니다. 김명훈 입장에서는요. 해철이라도 깼으면 되는 것을 네, 못했고 거기에다가 해철이 이제 네, 드론 숫자는 어우 지금 붙이네요 이러다가 네, 이런 때는 드론 이러면 안 돼요 여기 김정은 선수 드론으로 가스통을 예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저 먼 곳에 찍어서 드론 쭉 뺐다가 다시 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더 좋거든요. 아 근데 이거 장담할 수 없겠는데 김정은 선수 아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드론도 몇 개 없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게 해철이 두 개라는 거 분명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이런 상황에 김명훈 선수의 마지막 희망은 일단 비탈리스 숫자가 앞선다는 거. 네. 그럼 저 비탈리스 계속 모아야 돼요. 스콜지에 의해서 떨어지는 순간 답이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 뭐 저글링 때문에 수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명훈 지금 다 데미지가 나. 아, 네. 비탈리스 자꾸 죽네요. 나오자마자 죽어요. 네, 일단 비탈리스가 세 개 되면 원샷으로 스콜지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유일한 희망인데. 아, 규모가 비교가 안 되네요. 이거 뭐 싸우나 마나 아닙니까? 아, 김명은 그 손에 잡힐 때 했던 그 저그전에 한해 푸는 날이 오늘이었는데 네. 아니, 너무 신났어요, 저글링이. 아, 오늘 지금 연패 끄는 것도 아니에요. 다전제에서 중간에 이기고, 아, 한숨, 네. 네. 아, 거의 포기하는 딱 그런 모습이죠. 네, 그 김명은 선수의 그 저글링이 거의 모든 걸 다 건 저글링이었네요. 그 저글링이 다전제 중간에 네. 중간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글링이 할 게 많았어요. 앞마당의 체리를 날릴 수도 있었고 예, 네, 드론 집중, 좀 더 집중을 해서 드론이 자원 채취를 못하게 만들든 드론을 좀 더 잡든 뭘 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한상봉이 네. 김명훈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지금 네. 나오겠습니다. 한상봉 스타일상 오래 안 듭니다. 또 그냥 들어가요. 자, 네. 바뀌었죠. 한상봉 선수 또 이후에 한상봉 선수 스포츠가 이런 선수의 탈출을 너무나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야. 김명훈 네. 정말 잘했거든요. 본인도 얼마나 안타까우며 아, 이 WCG를 통해서 예, 차지 시즌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좀 찾고 한상봉도 뛰어넣고 예, 여러모로 좀 기회가 됐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글링 아니면 안쪽에 들어갈 건 아니면 안마당 할 건 모르죠. 결정적인 걸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보니까 시즌만 됐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정말 뛰어난 컨트롤로 정말 상대방 저글링과 제압하고 본진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한상봉 선수가 너무나도 잘 막아주는 모습이었죠. 드론 비비기를 너무 잘해줬어요. 한상봉 선수가 네, 이렇게 한상봉 선수 막판까지 가는 승부 끝에 김명훈은 오늘 또다시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한상봉 선수 아무튼 그렇게 상대편 일단 금가지 시작하네 하면 그 깨들다가 쳐요. 바로 쳐보는 한상봉도 시원하게 끝내버렸어요. 마지막 경기에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오늘 그 김정은 선수와 더불어 시즌2의 같은 팀원 두 명이 나란히 또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김정은 선수 같은 경우 태는 원래 좋았던 선수니까 그냥 계속 잘하고 있고
김영훈이가 좋았으니까 한상범 선수 계속 잘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극단적인 오드론 플레이도 한번 보여줌으로써 예, 아. 방송에서 자기를 좀 어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상범 선수 같은 경우에도 김명훈 선수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너무 기뻤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게 좀 섣부르지 않았나 결과론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경기를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경기 결과 보겠습니다. 어, 김병호 깔끔하게 이대요. 아, 김병호 선수 타이틀 연패 끝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다저스 그렇죠. 중간에 이긴 거요. 네, 예, 참 이렇게 오늘 그 어쨌든 이겨내고 16강에 올라갔어요, 김병호 선수. 일단 밝은 모습으로 WCG를 준비했을 텐데 어떡합니까? 뭐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16강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16강 대진 각각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자, 16강 그룹 A부터 보겠습니다. 자, 박찬수, 김윤환, 허영무, 박명수. 야, 이거 잘만 하면 네, 형제전, 형제전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명수 선수가 바라는 형제전이죠. 아, 이쪽 대진 좋아요. 아, 김태경, 윤영태, 이영호, 김정아. 재밌겠네요. 야, 정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아, 그럴 대진이에요. 네, 자, 윤영 두 명, 이영호, 김정우까지. 아, 송병구, 신희승, 정명훈, 김규현. 이쪽도 6명, 2명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정명훈 선수 대 김규현 선수는 정말 서로 종족 대표로 해서 견제에 뛰어난 선수끼리 붙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경기 내내 즐거움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룹 D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이재동, 진영수, 신상문, 한상봉 이렇게 4명이 있죠. 저그 테란이네요. 네, 저그전 잘하는 저그입니다. 테란전도 잘하고 테란들은 또 저그전 잘하는 테란들이요. 어우, 볼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D조 16강 대진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 이 시대에 끝나기 때문에 내일 이야, 경기가 나오네요. 야, 윤영태, 김태경, 진영수, 이재동. 네, 이제는 김태경은 이제 육룡의 공공의 적이다죠. 네, 그렇죠. 네, 다른 육룡과는 확실히 뭐 저 앞에 달려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김태경이요. 아, 우리 이재동, 이번 주 토요일 박명수와의 스타일 결승전 전에 한번 가볍게 손 푸는 거죠, 테란전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재동 선수가 경기가 많을수록 경기 승률이 올라간다고 예, 조정 감독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재동 선수가 이번 진영수 선수까지 잡아낸다면 결승을 준비하는데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내일 택리가 나오는 경기 자,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WCG 2009는 여러분과 함께할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이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에는 이제 다음 종목이죠. 이제 워크래프트 3 부분에 대한 이제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바로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어지는 경기 오늘 대진 박준과 지웅구 선수가 붙네요. 박준 선수 지금 미국 가야 되는데 네. 빨리 이기고 출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짐 싸야 됩니다. 워크래프트 3 16강 박준 선수와 지웅구 선수의 대결 생방송으로 이어지니까 이영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택리가 나오는 16강 경기 여러분 찾아뵙고 싶습니다.